요즘 가장 핫한 오징어 게임을 보고 있었어. 거기서 줄다리기를 하는 거야. 할아버지가 줄다리기 비법을 말하는데 문득 깨달음이었어. 사랑도 줄다리기라고 그러잖아. 내가 연애를 못하는 것도 사랑의 줄다리기를 잘 못해서 그런 것 같거든. 줄다리기 원리를 깨달으면 연애도 잘할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생각했어. 줄다리기는 작용 반작용 법칙이거든. 내가 당기는 힘이 결국 나를 당기기 때문에 누가 더 세게 당기는지는 상관없어. 오케이, 체크. 그럼 결국 마찰력이 센 사람이 이기는 건가? 마찰력은 몸무게가 좌우하니까 무조건 몸무게 싸움이다. 아니야, 이건 틀렸어. 둘의 장력은 위에 작용하고 마찰력은 아래에 작용하거든. 그럼 우리 몸은 앞으로 회전하게 돼. 몸이 앞으로 기울면 중력마저 상대편이 돼서 돌림힘이 더 커지지. 그럼 꽈당 넘어지거나 발을 뻗어 균형을 잡을 거야. 이런, 한 발 앞으로 갔지? 그럼 지는 거야. 그래서 몸을 쭉 펴서 뒤로 기울이는 게 중요한데 우리 몸은 폴드처럼 접히니까 강한 허리 힘으로 버티는 게 중요하지. 그러니까 줄다리기는 결국 허리 힘이야. 사랑도 그럼 허리 힘이 중요한 건가? 이거 맞는 거야?